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 시간이 반 가까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에서 실업급여, 언임플로이먼트 인슈어런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온라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까다롭고 또 처음 해야 하는 작업이라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와 함께 한 스텝 한 스텝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족학교 홍보 담당자 황상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실제 신청하는 것을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내용이 EDD가 인터넷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글 안내서거든요.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시 같은 상황이면 그 실업보험을 최근 해직된 날짜로부터 최근 18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 사람은 실업보험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보험이라는 것이 고용주가 디덕션 일정 부분을 EDD에 평소 지급한 것을 나중에 고용자가 피고용인이 되돌려 받는 형태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기보다는 해고를 당했거나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사용했던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우편 주소, 거주지 주소 등 개인 정보, 그리고 일한 기간 동안 했던 회사명, 상관, 슈퍼바이저의 이름, 주소, 그리고 마지막 고용주의 전화번호, 그리고 마지막 근로한 날짜와 퇴사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한 주의 총소득, 그 기준은 일요일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토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난 18개월 동안 일했던 모든 직장에 대한 고용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 일자, 총소득, 총소득은 세 전 금액입니다. 근로시간, 시간당 요율, 퇴사한 이유, 그리고 최근 다녔던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납세자 번호 코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그 신분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외국인 등록번호 혹은 영주권 번호 아니면 노동허가 카드에 대한 그 기록 번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등이 필요합니다. 이따가 그 직접 따라 해볼 텐데요. 그걸 보시면 한번 자기가 빠진 내용이 그리고 더 필요한 내용이 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태인데 이후에는 그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몇 가지 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게 왼쪽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EDD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언론사가 보도했던 내용을 합해서 기록한 건데요. 이거는 그 유튜브 아래 디스크립션 설명란에 다 복사해서 안내해 줄 테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실제 자기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꼼꼼히 살펴보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인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었을 경우 그런 경우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거나 학교를 못 갔거나 그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업보험을 받는 게 더 좋은지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장애수당을 받는 것이 더 좋은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위에 누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고 이 내용을 꼭 읽어보라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쭉 적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하게 변한 내용은 그 전에는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첫 일주일 기간 동안은 이제 무급 대기 기간이 있었는데 행정명령에 따라서
신청자가 일을 못한 첫 주부터 이 각종 장애 혹은 유급휴가, 그 실업보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8개월 동안 일한 그 근거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게 일부 내용이 더 느슨해졌다고 볼 수 있죠. 최근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의 경우 그 최소 12개월 동안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면 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18개월에서 최소 12개월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검색하시다 보면 과거 내용이라든지 혹은 타 주의 내용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섣불리 아 비슷하겠거니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캘리포니아만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꼭 다르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재확인하고 크로스 체킹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에 혜택이 숨어 있으니까요. 꼭 찾으셔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노출될 것이 걱정돼서 집에 있기로 한 경우는 어떡하나? 이 경우도 가능하다. 고용개발부가 당신의 상황을 점검해서 매주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경우 이제 그 이 상황에서도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이가 아프지는 않지만 학교가 문을 닫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닫아서 본인이 일할 수 없는 경우는 이 경우도 가능하다. 이 경우도 EDD가 신청을 하면 EDD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 줄어든 급여분에 대해서 그 손실분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그 전반적인 피해에 대해서 이런 실업급여, 그 장애보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은 유튜브 아래 설명란에 쭉 복사해서 붙여놓을 테니까요. 공유해 주시고요. 또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의문사항이거나 아니면 더 좋은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함께 이 공간에서 그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쯤으로 정리하겠고요. 그럼 실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페이지가 떴죠. 이 화면은 그 가주 고용개발부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주소는 edd.ca.gov. 여기서 중앙 클레임즈를 클릭하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직을 했다라고 가정하에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직을 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실업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부터 52주 동안 이것을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 신청을 하겠다라는 가정하에 File a New UI Claim을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뭐 자격 요건들이거든요.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52주 동안 클레임을 한 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UI 온라인 클릭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청남색인가 이게? 청남색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처음 했다면 물론 새롭게 아이디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또 청남색 로그인 or register 아이콘을 클릭. 네. 여기서 신규 가입자는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register 클릭. 그리고 이
이하 조건들에 동의하느냐? 네, 동의합니다. I agree. 네. 여기서 이메일을 적으시고요. 또 이메일을 적으시고요. 패스워드, 패스워드. 그리고 이메일을 찾기 위한 이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쓰는 란이거든요. 여기. 이게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생각하고 적다 보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그 작업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별건 아니고요. 아이디에 나오는 아이콘, 그리고 아이디에 있는 이름을 뭘로 할 것인지 쓰는데요. 저는 이미 한번 했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 패스워드를 쓰는 거에 많이 헷갈려가지고 시간을 꽤 낭비했었는데요. 보면 최소 8자, 대문자, 소문자가 있어야 되고, 숫자가 있어야 되고, 이하 이런 그 특수문자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I'm not a robot 해서 next를 누르시면 그 지금 신청한 이메일로, 그러니까 next를 신청한다고 해서 이메일이 바로 생기 아이디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next를 누르면 신청하신 이메일로 그 EDD에서 승인 그 이메일이 올 거거든요. 그 이메일을 다시 클릭하시면 아이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들어가서 아이디를 만들었다라고 가정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통해서 아이디를 인증받았으니까요. 새롭게 만들어진 아이디로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I'm not a robot. Login. 패스워드를 적는다는데요. 패스워드가 기록이 돼 있어서 저는 이걸 클릭하고 로그인. 네. 이 중에서 저는 UI를 신청할 거니까요. UI 온라인을 하겠다 해서 이 위에 거를 클릭합니다. 클릭. 사실 저는 한번 연습해본다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래프트 저장된 초안이 있어가지고 저장된 초안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파일 뉴 클레임으로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파일 뉴 클레임을 신청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고난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각 항목들을 다 꼼꼼히 적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 기본 정보를 적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에는 꼭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답변을 안할 경우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 기입하면 되니까요. 적다가 뭐 틀리거나 하거나 뭐꼭 기입해야 될 내용이 빠져서 이게 서류가 넘어가거나 할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시민권자냐? 라는 질문이죠. 저는 아니니까 NO. 그리고 다음 질문은 United States 시티즌십에 이제 등록돼 있느냐? 이민국에 등록돼 있느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저는 있으니까 Yes. 그리고 어떤 문서, 이민 문서를 갖추고 있느냐? 보시면 뭐 영주권자냐, 난민이냐,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있느냐, I-94, 뭐, 출입국 증명서를 본인을 증명할 거냐, 이런 각종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카드로 증명을 하겠다. 클릭. 그리고, Alien Registration 번호. 이게 영주권 카드 뒷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숫자가 막 많은데요. 그쪽에 그 처음 나오는 숫자, 이게 영주권 그 에얼리언 등록 번호고요. 외국인 등록 번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영문자로 시작된 그 번호가 영주권 카드 번호입니다. 기입 보고요. 그리고
이게 충족됐다면 어차피 다른 데에 기입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 마감 날짜, 이제 최종 마감 날짜 이걸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19개월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었느냐? 저는 있었으니까 yes. 그리고 학력 증명을 해야 됩니다. 교육, 배철러냐, 마스터냐,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냐, 고등학교 디플로마냐 클릭하시고요. 군대를 갔다 왔냐? yes. 그리고 뭐 인종이 어디냐? 한국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느냐? 없다. 그리고 뭐 선호하는 언어가 뭐냐? 말하는 거는 한국어가 난 편하다. 한국어 없죠? not listed 했고요. 쓰는 거는 영어와 스페니쉬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저는 영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넥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2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1단계가 제가 기록을 해서 빨리 넘어온 건데요. 실제는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고용주에 대한 정보란인데요. 지금 제가 한번 기입을 해서 그런지 기입했던 내용으로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지난 그 기간 동안 어디 어디 근무했냐라는 그 내용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클릭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근무했던 것들 중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 추가해서 기록을 하면 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화면으로 나오진 않고요. 두 번째 단계 첫 화면에 지난 1년 반 동안인가요? 그 기간 동안 일한 그 회사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빠졌다면 애드를 해서 어디에 합법적으로 다녔다라는 걸 기록을 하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일한 회사의 정보,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누구였냐, 뭐, 전 아무 이름을 적었습니다.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일한 날짜가 언제냐, 기록하시고요. 왜 일을 지속할 수 없었느냐, 여기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fired, 해고 당했다. fired는 뭐, 회사의 요구치, 퍼포먼스를 못해서 회사가 해고한 경우. 두 번째는, 회사의 뭐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상황 때문에 해고돼서 다시 그 회사에 뭐갈수 있는 경우. 아니면 그만 자기가 사직한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파트타임 잡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파업인 경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일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레이오프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한 사업체의 어떤 성격이 어떤 것이냐를 클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보시면 business closed, plant shut down, temporary or permanently 돼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사태에 가장 적합해 보이니까 요걸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holiday pay, vacation pay 각각 적게 돼 있는데요. 필수 사항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employment history에 대한 확인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난 다니 회사가 맞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하나가 뭐 제가 안 다니는 회사가 하나 떠가지고 이뭐 특정 기간 동안 이 아래 회사를 다닌 적이 있느냐? 저는 없으니까 NO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 회사를 다닐 수도 있잖아요. 한 기간 동안. 그럼 여기다가 add employer 해서 employer 이름, 회사 주소, 집코드, 기타 등등 뭐 주당 얼마씩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되고요. 두 가지 회사에서 다녀서 그두 가지, 두개 고용주가 EDD 디덕션을 냈으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employment history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기간 동안 did you work for any other employers not listed above? 위에 기록된 회사 중에 다른 데가 있느냐? 없으니까 no. 이 기간 동안 가장, 2018년 10월부터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일한 회사가 어디느냐? 어디다? 그리고 가장 오랜 일한 회사의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냐? 몇 년, 몇 개월이다? 그리고 회사가, 개인 회사냐? 시나 카운티 교육구에 속해 있느냐? 뭐 스테이트냐? 페더럴 에이전시냐?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타입. 그래서 비즈니스 타입이 뭐 컬처럴이면 컬처럴, 마이닝이면 마이닝, 리테일이면 리테일, 홀세일 홀세일, 서비스는 서비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비스로 클릭할게요. 그럼 기타 세부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리걸 다양하죠. 저는 뭐 소셜 서비스를 할까요? 그리고 그 회사에 자신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위에 칸은 그 회사가 어떤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거냐? 저는 그 다음 아래는 그 인더스트리에서 본인이 한 일은 뭐냐? Add Work Type을 클릭하시면요. 뭐 각종 종류가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좀 라이터를 일했다 그러면 라이터 Search 누르면 그 라이터에 대한 종류가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 없다 그러면 2번 페이지, 여기도 없다 3번 페이지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클릭하면 되고요. 저는 뭐 스크립 라이터라고 할까요? 이러면 또이 페이지가 최종 완성됩니다. 그러면 Next.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뜨네요. Did you work for or provide services to or behalf of any educational institution? 일정 기간 동안 뭐 교육 기관에서 일 대신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거나 일한 적이 있냐? 저는 없으니까 no. 네. 그 다음에 또그 본인의 그 일한 능력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적어야 되거든요. What type of work do you normally perform? 보통 당신이 한 일은 뭐냐?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 영역이 뭐냐?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add work time 눌러서 저는 라이터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페이지 넘겨서 찾으셔가지고 뭐 시나리오 라이터 그렇게 해서 또 찾으시고, 그리고 다른 일은 뭘할수 있냐? What other type of work can you perform? 그리고 자기가 어떤 구직을 할수 있는지 능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또 클릭해서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나는 위에는 내가 이 일을 보통 했는데 아래는 이 일도 할수 있다라고 해서 클릭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이 보통 수행한 일이 뭐 계절적인 변수를 따지는 일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yes. 아니다라면 no. 당신이 전 회사에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느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닌 경우는 아니다. 그렇다면 yes. 저는 아니니까 no. 다섯 번째, Do you have a date to start work? 일을 시작할 뭐 구체적인 날짜를 가지고 있느냐? 없으니까 저는 no. Are you ready and willing to accept work that matches your work skills and educational background? 당신의 능력과 교육적인 수준에 맞춘 일이 이제 매칭이 된다면 당신은 일할 준비가 됐고 기꺼이 일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럴 거니까 yes. 보통 실업급여는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들이거든요. 보통 다 yes를 해야 되겠죠. Are you currently self-employed or plan to become self-employed? self-employed가 이제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특수계약직 노동자들을 말하죠. 전 아니니까 no. 당신은 Are you a member of union or a non-union trade association? 노동조합 구성원이었냐? 혹은 그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회사 뭐 단체 협약을 그 법적 의무상은 아니지만 그 단체 협약을 할수 있는 어떤 직장 단체 소속이냐? 전 아니었으니까 no. 다음 단계 가겠습니다. Are you receiving or willing? Will you receive within the next 2 weeks a pension or retirement? Is not social security 등등 내용인데, 다음 2주 동안 연금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 혹은 뭐 소셜 시큐리티가 아닌 은퇴 자금 이런 걸 받을 게 있느냐? 전 없으니까 no. Are you receiving or do you expect to receive workers 뭐 노동자 보상금 이런 걸 받을 뭐 계획이 있느냐? 어떤 뭐 기대가 있느냐? 없으니까 no. 그 학교나 뭐 직업 훈련 같은 것들을 시작할 게뭐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걸 배울 시작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느냐, 현재. 없으니까 no. Are you now or have you been in the last 18 months? 지난 18개월 동안 어떤 회사의 officer of corporation, 회사의 임원이었냐, 혹은 노동조합의 뭐 간부였냐, 혹은 주요한 그 기업의 어떤 주주였느냐, no. Did you serve as elected public official, governor, exempt appointee in the last 18 months? 지난 18개월 동안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한 적 있냐? 주지사가 지명한 직종에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당연히 없으니까 너. 네, 다음. 이제 슬슬 지쳐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드래프트를 써서 그나마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거거든요. 따라 하시다가 그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번째 그 카테고리에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 단계에서는 Are you unemployed as a direct result of a recent disaster? 그러니까 최근 재난재해에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서 어떤 실업을 당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예로 지진, 홍수, 산사태, 화재가 거론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라가시다 보면 나중에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yes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no가 아니라 yes를 누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재난이냐? 브레이크다운 해보시면 패스트, 해안가 침식, 지진, 화재 등이 있죠. 중간 아래 보면 퍼블릭 헬스가 있습니다. 공공보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공보건의 문제니까요.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그 아래, 재난 당시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느냐? 저는 LA 카운티니까요. LA 카운티. 그 당시에 어느 지역에서 일을 했느냐? 똑같이 LA 카운티니까요. LA 카운티. 저는 클릭했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그 재난 당했을 경 당시에 그 재난 지역에 재난 카운티의 그 여행이라든지 뭐 출장이라든지 감으로 인해서 어떤 실업 상태가 처해졌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뭐 거주지랑 일한 지역이 같으니까 노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예스를 누르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나왔던 그 디제스터 카운티가 어디였는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디 카운티였다, 어디 카운티였다, 어디 카운티였다. 제가 지나갔던 이쪽에 고 있지 않지만 저는 다시 no.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의 실업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Select the option that best applies to you. 클릭하시면요. Unemployed worker, 실업 상태다. 두 번째는 unemployed worker with
Prospective employment. 향후 이제 갈 회사가 정해진 그 실직 상태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실직된 상태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구직 활동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이걸 클릭해야 되고요. 저는 영구적으로 해직됐다는 가정하에 이걸 클릭하면요. 그 아래, 재난 전에 일주일 동안 당신은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 뭐 이렇게 해서 뭐 40시간이면 40시간이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건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서 클릭이 아예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원래 직장에 돌아갈 계획이고 잠시 그 실직된 상태다라고 하면 두 번째 클릭하시면 되겠죠. 가령 뭐 개인 사업 독립계약자다 클릭하시면 이제 이 사태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당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했는지 이 빈칸에 다 클릭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사업자의 피지컬한 위치 주소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제가 어떤 것을 기록했는지 서머리 요약본이 이렇게 한눈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한번 체킹하시고 틀린 거 있으면 에딧을 눌러서 수정사항들 꼭 수정하시고요. 한번 쭉꼭 리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서밋을 클릭하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의 등록된 컨퍼메이션 확인과 함께 자기의 등록된 그 기록 넘버가 나오거든요. 그걸 그꼭 다른 데에 노트를 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셔서 혹시나 필요할 때또 급하게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번호를 꼭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EDD 중에 UI, 실업 보험에 관한 신청이 이렇게 끝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 EDD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또 자주 하는 FAQ 내용이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보실까요? 이 내용을 보실까요? EDD는 is currently issuing benefit payments using the Visa branded EDD debit card. 그러니까 EDD는 이제 그 조건이 맞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EDD 데뷔 카드를 이제 보내서 그 분의 조건에 맞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은 대략 이제 개인에 따라서 주당 40에서 450달러를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13주에서 26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활발한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2주마다 보통 이제 EDD에서 우편물이나 편지가 날라옵니다. 본인이 구직 활동을 할수 있느냐. 그럼 신청자분께서 이메일이나 혹은 전화나 혹은 여기 그 EDD에서 관리하는 CareJobs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어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제 이 기간이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우편물을 통해서 해도 되고, 또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EDD에서 발표한 그 질문 질의 응답 답변을 이 내용을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튜브 그 디스크립션 안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테니까요. 한번 꼼꼼히 한번 따져 보시고요. 혹시나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있거나 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